남아있어! 아, 축구를 좋아하는 걸 위해서 못하더라고. 내가 스스로. 아, 일반적인 개발? 근데 개발, 개발. 공모차긴 해, 오빠가. 개발. 보호회를 자기가 운영을 하고 매주 하는 거에 비해서 축구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아니, 형이 매일. 주팀 실수가 좀 잔지. 진짜, 진짜 깡통 너무 좋지 않아, 재석이 형? 야, 차라리 노래를 못한다 그래라, 얘한테. 아니, 아니, 아니. 노래는, 종국이 노래는 잘하지. 아니, 나와서 한 게임이라도 껴봤어? 다음 주에 나와. 나오라고, 다음 주에. 나 축구화가 없어. 내 거 줄게, 나와. 발 사이즈가 안 맞을걸? 맞아! 75잖아! 70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떻게 하냐? 야, 뭐? SNS에 형. 아~ 내가 SNS 사진 봤는데 종국이 형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꼬마처럼 누가 이렇게 형, 형을 아기처럼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알아, 사진 맞아. 종국이 형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놀란 게 포그바가 얘랑 키가 똑같은데 비율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강수형은 늘 달라요. 내가 늘 보던 키잖아, 이 키가. 근데 아, 다르더라고. 아, 포그바는 몸이 딱딱하지. 몸도 그렇고 얼굴도 요만하고 얼굴도 요만하고 그러니까 포그바가 비율이 되게 좋구나. 어우 장난 아니에요. 포그바 씨가. 포그바도 잘생긴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생긴 사진은 잘생겼어. 생각도 잘생겼어. 잘생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키가 그렇게 커야 돼. 키가 클럽이. 너는 포그바. 너는 포그바. 너는 포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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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알아? 포그바가 한국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연락이 왔어? 아니 그 연결돼 있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 에이전시에. 연락이 와서 같이 찍었거든. 근데 같이 축구를 했는데 포그바 다칠까보다 진짜 많이 봐줬어. 다칠까보다 진짜 많이 봐줬어. 아, 정말로. 진짜. 이거 진짜야. 아유. 진짜. 아, 진짜. 야, 진짜. 그 넘어지는 거. 내가 분명 그 넘어진 거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는데. 잘 보면. 내가 포그바 발을 모르고 찼더라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발을 빼고 내가 넘어지는 거. 진짜야. 그거 봐봐. 포그바 발을 모르고 찼더라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발을 빼고 내가 넘어진 거야. 진짜야, 그거 봐봐. 아, 정말. 자, 오늘. 우리 체육관 동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같은 체육관이에요. 중학교 시절에 축구 선수였어요? 아, 네, 축구 선수 했었어가지고. 리얼로? 정말? 공, 그래, 공도 가져왔는데. 언제까지 한, 뽀로 언제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는데. 야, 근데 종국이 또 캐스팅을 나와야지, 그 나와야 아니, 나 헬스장에서 많이 봤거든.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종국이 형 팀 가면 죽는다. 종국이 형 팀 가면 죽는다. 아니야, 죽지 않아! 아, 정확히 맞췄어. 죽지 않아! 아는 게 있어. 아, 죽지 않아! 야, 일어나! 야! 같은 헬스장인데 혹시나 축구하자고 말, 얘기하실까봐 살짝 피한 것 같아요. 솔직히 왜 얘기를 안 했지? 아니 솔직히 솔직히 무슨 얘기까지 들었어요? 종국이 축구팀에 대해서. 거기 축구하면 축구하다가 휴식 시간에 토한다고. 비닐봉지 다 이렇게 걸고 해. 그래서 빈속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축구하다가 중간에 좀 쉬잖아요. 그럼 좀 쉬고 있으면 제가 바로 일어나서 얘기해요. 야, 그렇게 얘기할 거면 카페 가서 얘기해. 움직여 움직여. 이거 저 짧게 하나만 할게요. 네. 오, 저는 조기축구팀 회원입니다. 하루는 용산 풋살장에서 종경래 축구팀과 친선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 경기는 밤 10시 시작이었고요. 풋살장에 일찍 도착해 화장실을 갔는데 사찬이 화장실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친구분이랑 술 약속이 있었는지 전반전만 끝내고 갈게 하고 끊더라고요. 나이스 벙쏘! 전반전만 끝내고 갈게 하고 끊더라고요. 나이스 벙쏘! 어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제가 전문이 아니다. 저는 형 언제 제가 전반전 끝나고 왔어요? 저는 후반전까지 마치고 새벽 1시에 귀가하는 사람입니다. 너 간 적 있는데? 아니요, 저 술 약속 때문에 간 적 없어요. 절대 뭐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무슨 내가 전화 통화로 형 절대요. 이거는 불인정이다. 인정 못합니다. 있는데? 아니요. 참으세요. 절대. 아... 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이건 지워야죠, 지워. 불인정. 나는 김종국의 축구 클럽에 내는 회비가 아깝고 탈퇴하고 싶다. 와. 와. 너 아까운 거 할 뭐가 있냐? 너 아깝잖아. 너 어렵게 살았잖아, 임마. 그치? 너 돈 내는 거 아까울 거야. 야, 괜찮아. 5만 원이야, 얼마야? 야, 30대지 너 5만 원이야, 얼마야? 괜찮아. 지금 4만 원인데. 4만 원. 4만 원. 가지도 않는데 4를 내는 거야. 너 골프로 그렇게 나가면서 그 비싼 돈. 이거 그냥 깔깔롭고 말을 듣는 거야. 인정해, 인정해. 인정해. 인정 듣다며? 왜 아까운지 얘기를 해. 설명해. 너 다른 건 몰라도 이 형 축구에는 진짜 나. 너 내가 단체방에 지금 올릴 거야. 양세찬, 양세찬 나가고 싶어 한다고? 안 나가도 돼, 이거 안 나가도 돼. 나가도 돼. 괜히 꼬박꼬박 내려. 우리 오빠 지금 괜히 되는 거 아니야? 열받다. 양세찬! 양세찬! 양세찬 탈퇴한된다. 할 거야. 아깝구나! 인정해, 인정해. 아깝구나. 나 일단 인정해. 아, 오케이.
깎기보다는 해요. 대동도 뺀 손도 일단 녹화 중이니까. 녹화 중이니까. 왜냐면은. 자, 아니, 강세찬. 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세찬. 아, 정수씨. 탈퇴. 아니, 이 점수 1점 달라 그런 거 아니야. 1점 달라고. 근데 요번 기회에 잘 됐어. 자, 양세찬 탈퇴한다. 자, 단체방에 좀 올리고 있습니다. 양세찬 탈퇴한다. 아니, 형. 1점 달라고, 1점 달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말해. 지금 이제. 이거 실제로 나가고 싶어. 인정하는 이유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왜 우리 팀이 너무, 왜 챙피? 우리 팀 챙피하니? 골프는 좋은데 축구는 왜? 골프는 좋은데 아니, 우리 거는 아니 팀내 아니 팀내 근데 웃긴 건 팀내 4만 원을 내요. 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몇 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하는데도 계속 내더라고. 그래서 아, 내야지 당연히. 야 회비는 돌아가야지. 골프는 한 번 나갈 때 25만 원, 6만 원씩 그렇게 내면서 달아서 나는 거야. 잠깐만. 달아서 나는 거야. 잠깐만. 그 뭐 잠깐만. 아니지 형 그 뜻이 아니야. 얘기를 해? 너 형이 그 돈 뒤로 먹었다는 거야? 진짜 그거야. 아니 그거네. 그걸 뒤로 아 뒤로 먹었다. 이 형이 와 내가 이 형 야 내가 이 형이 뒤로 이걸 이걸 애들 4만 원 4만 원 받아 뒤로 뒷주머니에 넣었다. 나 10만 원씩 내 이씨. 그치 회장님 많이 내죠. 근데 너, 사실 제가 솔직히 지금 골프가 사실 더 좋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네. 와 진심이네. 야야야야야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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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앉아. 아 열받네. 진심이네. 형 가마 좀 쳐줘요. 걱정하지 마. 앉아 그냥. 아니 형이 옆에서 가마를 쳐줘야지 웃고 떠들면. 형이 가마 쳐줄게. 네, 쳐줘요. 걱정하지 마. 아니 형이 뭘 카바를 쳐줄까 그러면. 형이 우리 축구에 대해서 알아요? 빨리 들어와. 카바 쳐주겠다는 거야. 빨리. 아니 제가, 어떤 거 카바 쳐주겠다는 거야. 제가 세찬이 대신 축구. 제가 세찬이 대신 축구. 아 대신 나갈 거예요? 그게 카바 쳐주는 거예요? 제가. 아,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아 그럼 인정 인정. 네, 아, 그래 감사합니다. 네. 아 오실 때는 원래 네. 7만 원인데. 저 아 10내야지. 10내야지. 네 10내요. 10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10. 아 너무 다 여러분들 음료수 네. 구장값 다 하는 거니까. 1점 달라 그러면 1점 달라고. 제가 저 회원 한 네. 분 데리고 나갈게요. 아이고 좋아요. 네. 자 다음 질문. 아 질문이 나도 세네. 나에게 지석진은 위인이자 롤모델이다. 너 인정이야. 야 완전 너 인정. 완전 너 인정. 위인은 개꿀 별거 1도 없어요. 없습니다. 너 인정. 이거는 뭐 코멘트도 필요 없어요. 이거 분량 시간 아깝습니다. 넘어갈 질문이 이런 거야. 위인이요? 위인 개꿀. 위인 그냥 위에 있는 인 등재. 위에 있는 인. 어르신. 위에 있는 인. 위에 있는 인. 위인. 자, 그 결과 7.7점 동점이어서 동점이야? 어, 진짜? 팀내? 그 두 분은 세 개다, 세 개. 세 개를 인정하신 김종국, 송지웅이다. 오케이. 다행이다. 그래요. 자, 그럼 음식 일단 들어오겠습니다. 아, 야! 야, 얘 듣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얘 듣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입모양을 맞추고. 아니, 얘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듣고 있는 거야. 얘 듣는 거 같은데? 해봐, 해봐, 해봐. 듣고 있나? 얘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듣고 있어, 봐봐. 야, 하하야. 듣고 있잖아. 네가 한번 얘기해봐. 정확하게. 야, 이 바보야 라고 해봐. 아, 안 들릴걸? 너 그렇게 네가 싸우면 저러냐? 듣고 있어. 야, 옥성으로 떨어. 들리나, 씨. 이거 누른 것 같은데? 아니 내 얘기가 날 쳐다보네. 뭘 쳐다봐? 너 축구 못하잖아. 들려? 너 축구 못하잖아. 들려? 들리네. 왜 잘하는 척해? 어? 들리잖아. 표정 봐. 너 들려? 바뀌었어? 들려요 형? 들려요? 들려요? 이거 듣는 이거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들려? 너 들려? 이거 들리잖아. 너 지금 들리는 거야? 너 왜 우리하고 초점 이렇게 딱딱 맞냐? 김종국, 야. 야, 세찬아. 네, 요 빨리 투표해. 무슨 투표? 축구. 아, 이번 주야? 그래. 아, 나는 지금 형이 무슨 소리 하시나 나는. 어, 투표를 너 안 했더라고. 아, 나 지금 투표하고 이번 주는, 왔는데. 나 지금. 이번 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투표. 너 지난주도 일이 있었잖아. 예, 술 약속 있어가지고 형님. 아니 잠깐만. 술 약속 있어 축구를 안 나와?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로 풀려가지고 아니, 회식이 좀 큰데. 진짜 내가 웬만하면 너무 많은데. 니들은 아 나 진짜. 내가 아는 형 소개시켜줘. 누구요? 다리 기부수한 것처럼 감아주는 형. 그 형이 잘 감어. 야, 진단서 떼어야 돼. 아,
그래? 진단서 제출해야 돼. 그거 안 돼. 진단서. 내가 그걸 안 돼. 안 연습해 시켜줄게. 다리는 풀어야 형이 되는데. 그걸 잘 감아. 그래도 나와서 응원을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진단서 제출. 아니 형이 그걸 잘 감는 형이 있는데. 어, 나 뭐라고? 아, 깜짝이야. 어? 하하가 창모보다 형이더라. 아 형이지. 시애미가 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어, 몇 창모가 살이냐? 하하보다 동생. 마흔 둘이야 형. 어? 마흔 둘. 네가 마흔 둘이라고? 네. 하하가 창모보다 형이라 그러니까 야. 야, 여기 애기서나 막내시오. 너 딴 데 가면 뒤친 치고 다녀요. 야, 비가 마흔이야? 지은이가 마흔 하나 형. 마흔 하나. 예, 마흔 하나. 야, 비랑 너랑 어떤 관계야? 약간 종속 관계야? 아, 형, 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그런 관계야? 형이랑 재석이 형 어떤 관계예요? 종속 관계예요? 형네 후배야. 내가 좋아하는 동생. 아, 내가 볼 때 약간 딱 요런 관계인 것 같아. 아니야, 어. 어휴, 형이냐고 지연이하고 여기 영재하고 다 있네. 어. 안녕, 모니크. 안녕, 모니크. 아, 이거 야. 처음에 싫었거든? 아, 형만 그거 하지 말자 했는데 내가 가끔씩 하더라. 야, 근데 그거 아, 너가 원조냐? 종국이 예.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아, 근데 괜찮다. 너 하니까 잘 너랑은 맞아. 어울려. 잘 맞아. 원주야, 네. 적응 안 되지? 귀엽다. 원수는 얼굴이 참 귀염상이다. 미치겠다. 아, 그리고 원수는 어이 굿즈로 팔고 싶어. 얼굴도 귀염상인데 귀여워. 애가 성격이 귀염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하가 딱 전했는데 애기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주는 스타일이야. 하하는 하하도 약간 형들한테 잘했는데 쟤는 또 약간의 그렇죠. 그 반항기가 있잖아. 그래서 형들한테 가끔 대들거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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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의리는 넘치는데. 왜냐? 나한테 대든 적이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아니, 형한테 왜요? 제가 왜요? 너한테는 누가 대들겠니? 근데 저 진짜 힙합 처음 할 때 하하 형님 노래 들었었어요. 어떤 노래? 야, 큰일 날 뻔했어. 지킬이 지킬.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안목 있는 지금. 야, 큰일 날 뻔했어. 진짜로 사랑가 부터 저 들었어요. 아, 근데 하하가 우리가 워낙에 이제 예능적인 그 이미지로 이제 좀 오랜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그렇지. 얘가 잘해, 제가 잘해. 웬만하면 형 얘기에 톨 안 다는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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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잘해. 뭘 잘해. 뭘 잘해. 제일 잘해. 예. 얘 호객행위 잘해요. 알아 내가 좋아. 진짜 두 번 했다, 두 번. 장사 잘하고, 얘 장사 잘하고. 자, 이것도 반응하게! 얘가 영업 잘해. 여친 사이에 여친 그 동생 같이 나와. 내가 끼면 안 되는데. 아니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왜? 소민이 다친 거 핑계로 둘이 만난 거 아니야? 야, 소민이 나한테 밥 한 끼 소민이 나 저한테 밥 한 끼 하자. 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형, 생각보다 오늘 거리가 많이 멀다. 야, 안 나가. 그러니까 내 토크가 자유롭다. 막 나가네. 내 토크가 그래서 자유로워. 재정이는 원래 피부가 좀 약간 검었니?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 얘 축구도 하잖아 축구. 맞아. 그래도 K리그가 축구 잘해? 잘하진 않고요. 좋아해. 얘가 막 이렇게 서포터 K. 삼성. 얘는 거의 삼성 다른 팀이에요. 유니폼 다 입고. 네,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 얘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K리그 되게 좋아하고. 그래. 너 종국이 눈에 드는 순간 넌 그냥 너는 끝났다고 본 거야. 넌 그냥 네 사생활은 없다고 생각해.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 어디 가서 안 맞아. 어디 가서 안 맞아. 너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그럼. 어쩐지 계속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 눈에 드는 순간 집 어디니 집? 저기 걸렸다. 선 역삼 서초, 서초 강남 쪽이야? 네. 할 때 태워가면 괜찮아. 내가 태워가면 되지. 가는 이제 형 카풀 카풀이야. 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 안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우리 저기는 나올 때 만약 못 나오잖아. 그럼 사유를 다 사진을 찍었어. 딘딘은 엄마가 대신 전화를 걸어준 적도 있어. 아니야, 딘딘 우리가 가면서 직접 라디오 들어서 확인해. 아, 요즘 라디오 생방이어가지고. 뭐 대단하다 와, 보면 돼, 대박이다. 대단하다 보면 돼. 못 빠져나간다 보면 돼. 알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살짝 하가 조금 텐션이 높은 거 보니까 놀모 팀이 나와서. 야, 이씨! 내가 오늘, 아니야. 아, 나 진짜 그러네. 이거 때문에 뭐지? 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본다니까. 런닝맨 팬들이 자꾸 놀면서 그거 저 라이브 돌리면 다 와서 다 달아. 진짜야 진짜. 진짜 엄청 많이 하더라. 런닝맨을 런닝맨을 어쩌라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마.
싫었다! 아니 오늘 근데 진짜 텐션 좋더라고. 아 좋네. 코리 좋네. 코리 살아있네. 어, 그치? 아, 여기서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워낙 꾼들이 너무 많잖아. 다 이렇게. 아니야 그거 그 이유는 아니야. 뭐 때문이야 이 X야. 야 말하면 이놈의 X야. 열심히 하고 싶어. 내가 볼게. 일단 볼게. 오늘 볼게. 오늘 볼게. 와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저는 저기요. 모르는 척하고 맞아. 발 뺐는데 이제 얘 표정이 발 뺐어. 네가 알아서 번쩍을 안 하는 거야. 아까까지 랩 잘한다고 이제 아까 좀 서포트해 주더니 이제 발 뺐어. 야 발 딱 뺐다. 요.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발 뺐어. 아, 하나씩 하지. 우리 다 인정하면 돼. 다 인정해야 돼. 약속하자. 약속하자. 우리 다 인정하자. 다 인정. 다 인정해 그냥. 오빠, 네. 우리도 인정해야 돼. 아, 무조건. 야, 오빠 무조건. 이거 뭐 인정 안 할 게 뭐가 있니? 자, 김종국 씨부터 할게요. 네. 왜 나 여기 가볍게 하나씩만 딱 가겠습니다. 가볍게요.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되지 뭐. 그거 인정하면 돼. 해봐. 나는 사실 축구 개발이다. 인정이야. 나는 사실 축구 개발이다. 아니, 인정해. 해. 이건 인정해. 자, 인정해. 타이머를 푸시해. 얘는 진짜 실제로 축구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는 내가 인정을 그러면... 해도 내가 해. 왜 하라고 말해. 아니, 왜 이거 그냥 내가 느껴서 내가 하는 거야. 왜 화내. 하라 말아. 왜 하라 말아, 형이. 잘한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제일 예민한 거예요. 그래, 아니, 팀을 위해서 인정할 수 있잖아. 축구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인정한다고. 가만히 있어. 아니, 축구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못하더라고. 스스로. 아, 일반적인 개발? 근데 개발 개발 못하긴 해, 오빠가. 개발. 고회를 자기가 운영을 하고 매주 하는 거에 비해서 축구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형이 주팀 실수가 좀 잔지. 진짜 진짜 깡통 너무 좋지 않아, 재석이 형? 야, 차라리 노래를 못한다 그래라, 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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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노래는, 종국이 그래. 노래는 잘하지. 아니, 나와서 한 게임이라도 껴봤어? 다음 주에 나와. 나오라고, 다음 주에. 나 축구화가 없어. 내 거 줄게, 나와. 발 사이즈가 안 맞을걸? 맞아, 75잖아. 70인데. 어, 진정해, 인정해. 아마 이제 어쨌든 그래. 쉽지 않구나. 아니 왜냐면 이건 자존심인데. 자존심이니까. 어쨌든 회장이야. 회장이야. 팀을 위한 거니까. 그래. 제가 인정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개발. 왜 이렇게 형이 왜 축구 개발? 축구 개발. 어디 가서 제가 종국이 형 개발이래 이렇게 해도 아, 당연하지. 본인이 인정했어. 형 막 공이 오면 막 부들부들 떨려요. 막 이렇게. 막 공이 오면 야 주지마 주지마. 너 개발이야. 아 주지마. 이런 인정이야? 축구팀 아니에요? 막 부담스럽고. 진짜 저거 안 되겠네. 지금 좀 나오지도 않던데.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 인정을 하시면 어? 인정, 정확히 인정하시면 정말 예, 예, 괜찮아요. 예. 근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넌 우리 팀이잖아. 넌 우리 팀이잖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종국이 형 미안한데 잘 몰라서 축구 몇 명이서 하는 건지는 알지. 야 진짜. 너 지금 놀리냐? 알지. 아니 혹시나 해서. 개발에 대한 설명. 형이 왜. 오빠 왜 개발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점에서. 전반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축구 다 그런데 이렇게 뭐 드리블이 좀 부족해요. 내가 이제 왜 이게 형이? 아, 봤어요, 재석이 형 그래, 봤어요. 봤지. 아니 이제 그런 거보다는 대변인이야. 이제 문제 그 너무 싫어하는 그럼 노인정해. 그럼 네. 노인정을 해. 아, 그 안 물어보지 우리. 뭐... 노인정을 해, 노인정을. 이 막 어, 막 죽겠네. 공이 오면 막 공이 오면 막 드리블을 못해. 그래, 어. 그래. 근데 그렇다고 형이 슛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 슛도 안 좋고. 나는 우리 팀이잖아. 종국 오빠는 개발이다. 너무 개발로 인정됐고요. 네, 오케이. 김종국은 개발이다. 벨트 매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축구팀. 축구팀. 저 축구 구장 양재동 옮겼어요. 어, 그래? 네. 여기 종국 씨. 예? 여기 축구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니, 축구팀. 아니, 이런저런. 옮긴 것까지 얘기를 해. 아, 이런저런 토크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 팀 PD가 갔다. 명재 PD가. 야, 걔 잘한다며. 명재 잘하더라고. 근데 명재 얘기는 뭐래? 종국이 형에 대한 축구 실력을 얘기해서? 야, 명재. 명재 PD가 정확히 종국이 형의 축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걔가 직접 얘기하라 그래. 네가 얘기해. 뭐래, 뭐래? 설치는 거 비해서는 별로라고. 아니, 아니.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첫 번째로는.
딴 사람이 실수할 때는 더 왁자질 거란데 종국이 형 실수하면 되게 정적이 흐른대. 야 그거 비밀이야. 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비밀이야? 야 그게 이 눈치빠른 형이 몰랐다고. 교주 축구야 교주. 그리고 두 번째는 축구로 시작했는데 후반전 좀 다 체력 떨을 때 되면 갑자기 UFC가 시작된대. 제가 몸싸움 좋아해서 애들한테 야 그래서 슬슬하지 마라. 맞아. 몸싸움 막막하고 발 들기도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몸싸움 충실해라. 야, 모든 골이 얘한테 패스. 아니 그렇지 않아. 종국이 형은 오히려 골 안 넣는. 나 수비도 많이 해요. 서포트 서포트. 골 안 넣는 공격수. 그래. 아 그래? 그래? 못 넣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넣는 거야. 아니야 못 넣. 난 결정적인 순간에 딱 패스해서 패스해줘. 딱 진짜 좋아해. 나 원래 그런 거 좋아해. 형 거기 모이는 20대 초반 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국이 형한테 체력이 솔직히 안 돼. 내가 그 저 딱 와. 가라 우리가 갔잖아 구장을 바꿔서 그 앞에 누가 귀가 이만한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어. 쿤드코스가 거기서 저 혼자 축구. 코드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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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쿤드코스트가 코드 아니야 코드 코쿤 코쿤 아 코쿤이야? 어 코드코스트 코드쿤 코쿤이 원래 축구 잘해. 아니 아니야 이제 영감이처럼 차더라고. 영감이처럼 지회는 다 못 찬대 그냥. 내가 잘 차는 사람 잘 찬다고 해요. 오빠가 인정하는 잘 차는 사람은 에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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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에브라 박지성 손흥민 아 뭐 흥민이나 뭐 지성 정도는 잘 차는 거지. 야, 전 세계가 인정한 인물들인데. 명재 이제 자주 나와.